안녕하세요. 2024년 4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갑자기 계획이 없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농장 바로 옆에 이렇게 하우스가 있었는데 하우스를 철거하고 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을 고른다고 이렇게 물을 받았는데요. 논물이 섬에 들어가지고 거의 한 1m까지 섬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배수가 잘 되던 그런 위치였는데 갑자기 배수 불량지가 되었습니다. 즉 토양 수분이 많다는 이야기죠. 요거 옮기시면 이제 불과 며칠 안 됐는데 이제 수선화를 보고 꽃대를 다 잘라내고 이렇게 구근을 좀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요 잎이 마를 때까지 우선 땅에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배수가 잘 되는 곳에서는 굳이 캐가지고 여름 보관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그대로 여름을 나고, 그냥 한 자리에서 그냥 요걸 번식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배수 불량지가 돼가지고, 이 수선화가, 생명이 위태위태합니다. 그래서, 천상, 오늘 수선화를 뽑을 생각입니다. 그저께 심어가지고, 이제 겨우 새로 새뿌리가 막 나오고 있는데, 참, 심은 지 며칠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뽑기도 쉽습니다. 그냥 그대로 올라오고, 땅이 지금 수분이 많아가지고, 그냥 잘 뽑힙니다. 이렇게. 잘 뽑힙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옮기려고 합니다. 참. 계획이 없던 일이 터지네요.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늘뭐 계획 없는 일이 잘 생깁니다. 잘 생겨요. 그리고, 이게 지금, 야, 이제, 생각지도 못했네, 이거는 또. 일단 뽑고요. 이게 물이 얼만큼 많은가 하면요.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여기 지금. 지금 여기 좀 물이 좀 빠지고 있는 중인데도. 이게 저 감자 심은 것도 그저께 며칠 전에 늦은 감자를 심었는데, 여기도 비닐을 뽑게 될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일단 제가 조금 전에 삼농파는 다 옮겨 심었고요. 이제 저쪽에 있는 쪽파하고 꽃무릇도 옮겨 심어야 될것 같습니다. 잠깐 보여드리면요. 제가 다른 영상에 보여드렸으니까 이건 생략할게요. 잠깐 보여드릴까요? 여기는 고추를 심으려고 비워둔 자리인데, 고추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1m 정도 이렇게 물이 스며들었다는 것은 대각선으로 말하면 이 정도까지 물이 지하수가 들어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배수 불량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쪽에 복분자 밭인데요. 복분자하고 이렇게 경계지는 곳에 이렇게 쪽파 이건 두메부추입니다. 두메부추 심었었고 여기에 제가 번식용으로 삼농파를 심어놨는데 다 뽑았습니다. 뽑고 저 끝에는 이제 꽃무릇을 또 번식하려고 심어놨는데, 꽃무릇도 천상 다 옮겨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를. 보기에는 지금 뭐 이렇게 뭐 물만 촉촉한 것 같은데요. 이게 발로 밟으면 질긍질긍합니다. 지금. 이게 전부 꽃무릇이거든요. 꽃무릇도 이게 너무 수분이 많으면 안 되는데, 트랙터로 치다 보니까 너무 가쪽까지 와가지고, 다시 농사짓는 후배한테 부탁을 해놨습니다. 좀 논두걸 조금 더 붙여달라. 이렇게 하면, 이쪽에 좀 작황도 문제가 있으니까 좀 부탁 좀 하자 하니까 해줄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 할지 모르니까 그 상관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보다시피 이렇게 보십시오. 이게 지금 발로 밟아볼게요. 발로 잠깐 밟았는데 이렇게 물탕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만큼 다 물이라는 이야기라요. 이렇게 다 물. 지금 지긍지긍하잖아요, 그죠? 이래가야 될 문제가 아니거든. 그래서 저 논둑 작업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두메부추, 그리고 꽃무릇, 두메부추 지금 번식하려 심어놨, 딱두 포기씩 심어놨는데 이 녀석들도 옮겨야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 지금 백합도 좀 심어놨는데 백합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논둑을 좀 붙이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해서 이건 좀더 두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인편 번식을 해가지고 종구 번식한 것도 있지만 인편 넣는 게 있어요. 이거 지금 옮기기가 참 난감합니다. 하나하나 흙을 뒤집어가면서 찾아야 되거든요, 인편을요. 그게 마땅찮냐고 좀더 두고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수선화를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지금 블루베리 앞쪽에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호박을 심으려고 제가 이렇게 아치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집에 이제 제가 용도가 좀 다른 그런 흙을 이쪽으로 옮겨서 재활용하기 위해서 흙을 좀몇 가지 이렇게 화단같이 만들어서 여기에 당초 뭘 심으려고 했는가 하면 튤립을 심으려고 그랬거든요. 튤립이 요즘 얼마나 예쁜지 그래서 튤립을 심으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이게 조금 전에 있는 산동파 지금 이쪽으로 한참 주화가 막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참 좀그 번식 단계인데요. 아, 이 상태에서 뭐가 될는지 모르겠네. 일단 우선 급해서 옮겼습니다. 옮기고 지금 물을 주고 할것 같은데 여기는 배수가 괜찮기 때문에 잘 살지 않겠나. 금방 뽑아서 바로 심었기 때문에 이렇게 옮겼고요. 삼농파는 우선 수순화 옮기고 그리고 이제 꽃무릇 또 일부 이쪽 좀 옮기고 난 다음에 이쪽 코너 부분은 일단은 여기에 그 마디호박 두 포기 올릴 거고요. 저 반대편에도 마디호박 두 포기 올릴 겁니다. 그러면 요 공간을 비워두고 한요 정도까지는 비워두고 심으면 되니까 여기 일부는 꽃무릇을 심고 일부는 제가 고구마 심으려고 저쪽 끝에 작업하던 곳에 거기에 꽃무릇을 옮길 겁니다. 두메부추하고 갑자기 지금 이사를 하게 생겼습니다. 아, 지금 여기 밭에 복분자 밭에 지금 풀이 엄청나게 나고 있습니다. 제초와 풀과의 전쟁 중인데 지금 풀을 보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제초 작업하다가 지금 엉뚱한 일을 하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뽑아놓은 그 수순화를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여기 종류가 다르거든요. 좀 씨알이 잘죠. 요 녀석과 녀석은 다릅니다. 요건 좀키좀 크고 꽃도 큰 그런 그 서산 제가 유기방 가옥 그 수순화 축제에 가서 제가 구입한 거거든요. 요게 만은 포트 2개 만은 요건 포트 3개 만은 해서 2만 원의 행복. 즉 포트 상태에서 꽃을 집에 베란다에서 한번 즐기고 이제 꽃은 다본 상태에서 이렇게 제가 이제 심어가지고 번식하려고 합니다. 이게 수순화는 그 이제 뿌리를 그 여름에 보관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물빠짐이 좋은 곳에 이렇게 심어 놓으면요 좋습니다. 튤립도 마찬가지고 여름에 백합과 작물은 여름에 그 쪽파처럼 휴면을 하거든요. 그 휴면 단계가 있는데 그 어지간하면 땅 속에서 휴면하는 방법이 좋다. 그래야지 이렇게 그 잎이 끝까지 시들 때까지 놔두고요. 그리고 시들면 결과적으로 그이 영양분이 어디로 간다? 뿌리로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놔두고 마지막에는 그 뿌리가 굵어지고 뿌리 상태에서 그냥 땅 속에서 그렇게 그 월동하는 게 가장 좋고요. 복토는요, 요 종구 높이의 2배, 1.5 내지 2배, 3배는 많습니다. 너무 깊게 심지 말아라. 그건 좀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좀 한순환할 게좀 불편한데 이렇게 아이고 제가 휴대폰 포인트가 좀 잘못됐네. 제가 휴대폰을 봐가면서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조금 말을 하고 바닥만 보다 보니까 가끔가다 이렇게 포인트가 돌아갑니다. 이해 바랍니다. 전늘 이렇게 휴대폰으로 그 무편집 그냥 풀 영상입니다. 제 영상은 그 많은 영상도 한 번도 편집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실수도 합니다. 실수도 이제는 자꾸 언어 선택 장애가 오더라고요. 언어 선택 장애가. 그래서 한 번씩 실수도 하는데 그거 좀늘 이해 바라고요. 아이고 이제는 자꾸 이제 그래 되더라고요. 이게 나이라는 게 60이라는 나이가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이때 한 가지 됐고요. 이렇게. 그리고 역시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그 수순화도 옮기고 꽃무릇 다 옮길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메부추 저 있는 거다 옮길 생각이고요. 그래야지 지금 두메부추하고 삼동파 공유해 달라고 문자 엄청나게 오는데요. 아, 죄송하지만 올해는 다 마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번식용입니다. 번식을 해야지 제가 내년 3월 달에 또 이걸 할수 있습니다. 요 종자용 조금 놔둔 거 제가 뭐좀 달라고 자꾸 보내주면요. 제가 내년에는 아예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늘리 이해 부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갑자기 때 아닌, 이식, 즉, 모종, 즉, 이사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해봤습니다. 늘 멋진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변에 이제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해서 원망해본들 대책은 없습니다. 스스로 방법을 찾아야 된다. 옆에 농사짓는 후배가 조치해준다 하지만은 제 기다리기 어색하니까 제가 먼저 이렇게 제 나름대로 방법을 찾는다. 제가 늘 이야기했죠. 하고자 하는 자는 방법을 찾는다.
늘 살아남으려면 변해야 됩니다. 변하고 방법을 찾고 하면 늘 좋은 일이 있더라고요. 예, 오늘도 늘 좋은 날 되시고 꽃처럼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제 이렇게 블루베리도 이제 꽃이 싹 피고 있습니다. 블루베리 꽃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요 블루베리 꽃이고요. 아유, 달래도 새파랗고, 여기 이제 옮겨 심었는, 할미꽃도 몇포 옮겨 심었는데 잘 살고 있습니다. 늘 꽃처럼 예쁜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